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초코에 강하세요? 설탕에 강하세요? 전 설탕은 그냥 한 숟갈 퍼서 그 먹기도 해요, 집에서. 진짜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지난번에 단거 챌린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메리카노 없이 그렇게 먹일 수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기회가 한 번 더 생겼어요. 가만히 있지 그랬어요. ASMR 제작진들이 미쳤나봐요. 전국에서 구할 수 있는 단 거란 단 거는 다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달아지 어우 달아 있을 수 없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먼저 가볍게 머랭으로 시작할게요. 어우, 벌써 녹았네. 하지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아메리카노를 한 입 먹을게요. 젤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소리예요. 절대 지울 수 없는 소리죠. 다들 냉장고 소리 나시죠? 젤리빈 중에서는 제일 무난한 단맛인 것 같고 딸기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쏟고 싶은데 배가 부를까봐. 그 다음은 스윗 드롭 밀크 ASMR. 주의할 점은 사랑니는 뽑고 드세요. 크리스피 마시멜로 스퀘어스. 명절 때 한과 먹잖아요. 한과 조금 그 미세하게 단 수준이에요. 다음은 고디바 프라푸치노라고 하네요. 자바치 프라푸치노의 고디바 커스텀을 한 기분 좋네요. 가나 초콜릿, ABC 초콜릿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다 수십 개를 넣어요. 그대로 갈아서 그대로 마시는 느낌인 그런 음료네요. 단맛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초코잼인데 떠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갈 드셔. 네? 한 숟갈. 한 숟갈? 한 숟갈? 그게 무슨 한 숟갈이에요? 먹을 때마다 맛있는 것 같아요. 누텔라가 있다면 빠질 수 없는 친구가 있죠. 고소하겠죠? 이 정도 입이 작아서
보시면서 어떻게 저걸 어떻게 먹어 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일상이에요. 그 다음이 뭐죠? 터키시 딜라이트 그 개 같은 거 먹었을 때 터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겼었는데 그걸 만회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는 뜻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님들이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이 랜디스 도넛이라는 이름을 댓글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다 먹어보고 싶은데 지금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초코 크론디라는 도넛이라고 합니다. 썸네일 준비하세요. 흔한 유튜버의 썸네일을 뽑는 과정입니다. 다만 저희는 과장 따위 없습니다. 실제로 합니다. 보이시죠? 빼고 계세요. 꼴을. 네. 꼴을 왜 빼고... 아, 다 땄어요. 다 땄어요. 나는 영상 따시라고. 땄어요? 확실해? 확실해? 네. 확실해요? 땄어요? 달다. 기분 좋게 단 걸 먹어봤는데요. 우리 피디님들 조금 이따 이거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단 걸 많이 먹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터키입니다. 제가 이겼다고 안 할게요. 비긴 걸로 해서 이 챌린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좋아졌어요. 아, 오늘 입은 옷 설명. 마리테 프랑스와 저버라는 브랜드고 팔찌는